인류는 오래전부터 효모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해 많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입니다. 이 작은 효모가 맛있는 술을 만든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효모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빵입니다. 효모는 반죽을 부풀려 식감을 좋게 하고 빵의 풍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4000년 전에 이집트 벽화입니다. 벽화 곳곳에 빵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빵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발효빵을 먹지는 않았지만 자연 곳곳에 숨어있는 효모들이 빵 반죽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모와 같은 천연의 미생물들이 밀가루 반죽에 섞여 우연히 만들어진 게 바로 천연 발효종의 시초라고 해요. 빵을 부풀리는 것의 정체가 바로 이 작은 미생물이었던 거죠. 효모와 같은 미생물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도 말이죠. 알고 보면 부패와 발효는 같습니다. 부패와 발효 모두 미생물들이 분해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생물 입장에서는 영양분을 먹고 분해해서 이제 배출을 합니다. 미생물이 먹이를 먹고 배출을 한 그 결과물이 사람한테 유리할 때는 우리가 그걸 이제 발효라고 하죠. 이 한 줌의 흙 안엔 지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효모라는 균까지도 말이죠. 반죽 속의 효모는 밀가루의 전분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빵을 부풀립니다. 효모가 없으면 빵이 아닙니다. 이 천연 발효종에는 효모 외에도 유산균과 같은 좋은 균들이 들어있습니다. 상업용 제빵 효모보다 발효 시간이 길어 밀가루 반죽에 있는 불용성 단백질을 적게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소화가 잘 되고 영양도 많은 것이죠. 천연 발효종은 자연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반죽의 발효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집트인들의 천연 발효종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그 풍미 때문입니다. 천연 발효종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죠. 수입산 미생물에 점령당한 우리 미생물 시장에서 우리 고유의 미생물을 찾았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존재하는 환경이 다른 어떤 이제 동물성 발효 유에 들어가는 환경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요. 염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고추나 마늘이나 향신료에 의해서 균이 서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서 서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존율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러나 어떤 척박한 데서 생존율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체 내 어떤 면역력이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장내에는 유해한 세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산균이 들어가서 이 유해 세균들을 사멸시키거나 또 살아있는 생균을 먹었을 때 장내까지 살아서 가더라도 거기서 이제 사균화되는 과정에서 유해 세균의 세포막하고 결합을 해서 체외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들을 조절하는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에서 찾은 효모와 김치와 누룩에서 찾은 유산균으로 우리만의 발효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샌프란시스코의 사워도우와 프랑스의 르방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발효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 고유의 발효종을 자원화한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생물로,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이렇게 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발효종으로 다양한 음식 문화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을 들여 발효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요리사들. 앞으로도 늘 우리 곁에서 더 많은 자연의 맛을 선물할 것입니다. 한국의 자부심에서 찾은 토종 미생물들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다면 어떨까요?